정시 모집을 앞두고 대입 전략을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지난해부터 진학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중구에서는 코로나19에 따라 비대면으로 정시 설명회와 1대1 컨설팅을 벌였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웹카메라와 조명이 설치된 강의실, 대입 수능 분석과 정시 지원 전략에 대한 설명회가 열립니다. 최소한의 참가 신청을 받아 운영하기로 했지만 코로나19에 따라 온라인으로 대체된 겁니다. 수능에 대한 점수들을 저희들이 좀 분석을 해서 학생들에게 최대한 알맞는 좀 대학들을 좀 마련하고 또한 대학이라고 하는 공간이 아이들에게는 사회 진출의 이제 마지막이 될 거기 때문에 진로와도 연관해서 올바른 과 선택과도 더불어서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좀 주고자. 설명회에선 국어와 수학 과에서 난이도가 높았던 만큼 상위권과 중하위권 차이가 다소 벌어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표준 점수에서 상위권을 받은 수험생의 숫자는 더 늘어난 것을 특징으로 꼽았습니다. 중하위권 이제 내려가면서 아이들의 변별력이 조금 떨어진 경향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상위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과거에 비해서 점수 편차가 표준 점수가 좀 고르게 나왔고 그다음에 최고 점수도 예전보다 작년보다는 좀 높게 나왔습니다. 그 표준 점수에서 좀 상위권 점수 받은 아이들 숫자가 좀더 늘어난 게 올해 수능의 좀 특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수시에서 탈락한 수험생들이 정시로 넘어가는 데다 수도권 주요 대학이 정시 인원을 늘리면서 경쟁률이 높아지겠지만 변별력이 컸던 과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경우엔 소신 지원을 해볼 만하다는 설명입니다.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국어 성적에서 변별력이 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국어 변표 또는 국어 표준 점수가 높은 아이들이 조금 상위권 대학들 지원해보는 게 좋고요. 그다음 자연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가하고 그다음에 국어인데 수가 부분이 이제 조금 더 아이들한테 의미가 있고 국어하고 수학 성적이 괜찮은 아이들은 조금 상위권 대학을 좀 지원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오는 7일 시작되는 대입 정시 모집 원서 접수. 중구 진학 상담센터에서 마련한 대입 정시와 전문대학 입시 설명회는 중구청 유튜브 채널인 을지로 전파사를 통해 다시 볼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